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X5 270 바디 2007년식이고요. 이 바디는 이제 2007년부터 생산이 됐어요. 이 바로 전에는 253 모델로 2006년까지 나왔고 2007년 초창기 모델이고 엔진은 3.0 디젤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 M57 엔진이 올라가 있고 차량에 이상한 소음이 난다고 해서 차량이 입고가 되었어요. 한번 시동 한번 걸어서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차량 2007년식이고 X5 30T예요. 2007년식. 지금 주행거리 한번 볼게요. 주행거리는 27만 킬로.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 뒤에서 이 하얀 매캐한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앞에서 엔진음이 뭐가 타격음이 나요. 오우 매워. 엔진의 소음이 뭔가 땅땅땅땅 때리는 듯한 소음이 나거든요. 악셀을 한번 살짝 밟아볼게요. 어떤 소음이 나는지 변화가. 액셀을 더 밟으면 엔진 부서질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크랭크 메탈 베어링이 손상이 돼서 이 메탈 베어링 유격만큼 커넥팅 로드가 크랭크 샤프트를 때리는 듯한 소음이에요. 일단 오일을 더 풀러서 한번 필터의 상태 먼저 확인해 볼게요. 필터 한번 풀어보자고. 어우 냄새. 냄새가 어마어마한데? 네, 많이 나는데요. 옛날 디젤차도 이런 냄새는 안 났는데. 어릴 때 버스 지날 때. 아, 그치. 그 버스 잔뜩 서 있으면은 그 사이 지날 때 느낌. 나는 왜 방역차 냄새 같은 느낌이 들지? 올려볼까요? 뭐, 아니, 오일을 한번 쭉 따라봐봐. 여기 색깔이 있네? 아니지. 반짝반짝 하네, 여기. 이런 데 보면. 반짝반짝하는 이런 게 보여. 군데군데 쇠카도가. 이게 다 쇠카로인가? 아닌데? 막 커다란 쇠카로는 안 보여도 지금 엔진 여기 보면 이 흡수된 원단에 보면 여기에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구릿빛과 그 은색 빛깔이 여기는 지금 구릿빛깔이 보이고 무슨 금 같다 금. 여기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는 쇠카로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메탈 베어링 이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거는 크랭크샤프트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크랭크샤프트가 먹고 커넥팅 로드까지 손상이 된 걸로 봐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을 수리해도 이 쇳가루가 지금 터보차저 안으로도 계속 같이 굴러 들어가서 순환이 됐기 때문에 터보차저도 상태가 안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엔진 수리와 터보차저 교체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상 차량의 금액만큼 수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2007년식이면 차량 금액과 거의 수리비가 비슷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폐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해요. 덥고. 선생님, 그러면 실린더 벽은 괜찮은가요? 이렇게 먹었을 때? 실린더 벽은 문제 없지. 보통 커넥팅 로드가 이렇게 물려있는 게 이게 이렇게 노는 소리야. 위아래로. 위아래로. 이게 좌우로도 노는데. 네네. 엔진이 폭발을 하면 땅 때리고 네네. 밑에서 네네. 뭔지 알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갈 때 때리고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하는 거야. 그래서 악셀을 밟으면 더 커지고 열어보면 100%인 것 같아. 살려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현재의 차량 가격이 27만 킬로 기준으로 본다면 1,00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수리를 하면 터보차저까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수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수리의 의미를 두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리의 여부는 이제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차주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리를 안 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수리비를 지불하는 돈이면 사실은 동급의 차량을 살 수 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뭐 차주분의 어떤 연락을 기다리고는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안타깝다.